영어가 맨 처음에 개념 있고 그 개념에 70%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.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 30%야. 그러면 개념 자체도 두 가지가 되는 거죠. 이해할 70이랑 암기할 30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. 개념에서도 이해가 먼저 코어인 거고요. 이해를 하면 할수록 암기가 최대한 줄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. Can I help? 나는 뭐 써야 돼요? 뭐 하지 않을 수 없다. Can I help? 어, 잘했어. Cannot help but 이거 뭐 쓰죠? 뒤에 동사? 원형을 써요. 맞아요. Refrain from 뭐 쓴다고 할까? ING. 아직 다 쓰지 못했는데 대답을 해준단 말이지?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한 게 아니에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. 왜? 이건 뭐니까? From이 전치사예요. 전치사는 뒤에 뭐 붙이기로 했죠? ING. ING 붙이겠으니까 이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can I help ING? can I help 동사원형 봐요. 규칙이 없어. help가 들어가면 ING이기도 해. 하지만 help but이 들어가면 또 동사 원형이야. 근데 이거는 100% 뭐가 돼야 되는 영역이에요? 암기가 돼야 되는 영역이야. 근데 이거 할것 없이 다 뭘로 다뤄질까요? 문제로 다뤄지게 돼요.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암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 문항으로 쭉 뻗어나가는데 중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못 뻗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. 문제풀이라는 걸 해서 안에 있는 개념을 다 공부를 한다? 불가능하고요.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데 도구로만 활용되는 개념들도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. 공부를 해 나갈 때 그대들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. 다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여기 서 있잖아요. 여기 서서 내가 뚠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지치지 않게 힘 조절을 하고 왜 문제가 안 풀린지를 제 입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파악하는 걸 하고 계셔야 돼요. 나랑 손잡고 문 열고 들어가고서 임용받는 거 아니잖아요. 시험은 여러분이 혼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갖추셔야 돼요. 이게 제가 합격생을 많이 내는 비결이에요.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. 너는 생각하지 마. 내가 알려주는 것만 외워. 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.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. 학생의 능력이 나보다 더클수 있고 그 사람의 잠재력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야. 그러면 그 포텐이 터질 수 있게 기다려야 돼요. 그게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방법이 아니야. 여기 서는 방법이야.